오늘 시편 44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44편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실질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일단은 앞에 것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44편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만 오늘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모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이 시편 44편은 전편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느냐를 비추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낙심이 있을 때 또는 좌절이 올 때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집에 누워있을 때 참 고통 가운데 누워있으면서 그때는 이제는 절망 같은 게 오죠.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육체의 고통만 있고 좌절만 내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그동안 주셨나 하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과 지나간 내 믿음의 과정을 쭉 돌아봤어요. 그걸 하나하나 돌아보니 정말 걸음걸음마다 은혜더라는 것. 참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걸 되새김질 하다 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참으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해도 주님의 뜻이요. 또 내가 혹 살아 일어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그 또한 감사의 이의 삶인 것이요. 그때 제 마음은 이제 죽은 자와 같았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면 제 이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르시고 나를 부르신 것도 맞고 나를 택하신 것도 맞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맞고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니까 그것을 먹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주님이 뭔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누도록 하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도 목사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그런 걸 하나 안 하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도 그 또한 은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는 심정이 됐어요. 물론 수술 때 위에서 마취하기 직전에 제가 모든 걸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놨지만 다시 살아 깨어났을 때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되새김질 할 때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걸 경험해서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살펴보니 내 영혼이 막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와 그러면서 막 기뻐 뛰던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받은 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달려가다가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 내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돌아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내 일생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되고 좌절했던 심령이 일어나겠죠. 어떠한 순간에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심령이 일어나니까 육체의 고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 수술 후에 강한 진통제를 먹거든요. 그런데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랄 만큼 아픈 고통을 모르고 얼음주머니 하나 대고 있는 그것에서 끝났어요. 진통제 하나도 안 먹고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절에 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제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조상들이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일러준 것을 귀로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전 문화를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주고 아버지가 식탁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고 또 노래를 짓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 노래도 또한 있었던 일을 귀로 듣고 입으로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이 전해져 내려오게 했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늘 듣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 손목에다가 그 기호를 삼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들 손목에다가 말아서 손목에다가 끈으로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 그래서 이마에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문설주에도 갖다 붙여놨어요. 신명기 6장 4절 쉬마 들으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6장 2절 여호와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단 한 분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의 기억하라는 거야. 늘 기억하면서 그 주 여호와 단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지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하나님 그 여호와만을 경외하게끔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진 그것이 길게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사는 삶이 길게 갈 것이라 그 말이죠. 그들을 12절과 13절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너의 종살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맹세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 심령 마음판에 새겨서 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내 믿음이 더 나는데 무슨 믿음이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너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더 이상 육체의 이전의 사람과 같은 옛사람과 옛구습을 쫓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하신 말씀처럼 영생은 곧 이것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면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의 주다.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십자가가 아니면 생명의 길이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왔다는 거. 애굽에서 건져낸 걸 말했고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한 것을 말했고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들어간 것을 다 말해온 이것들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선 어느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그 구원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억해야 돼요? 이마에 새겨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손에 그 기호를 삼으라는 것처럼 손에 일을 할 때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처럼 부지런히 전한 자가 있어야 내가 오늘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뭘 기억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다.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생의 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 길 외에는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앉을 때에도 설 때에도 잘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갈 때에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매 순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뭇백성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셔서 거기에 심으셨어요. 뿌리를 밖에 심으셨어요. 어디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뭘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심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내 심령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셨습니까? 죄의 나라, 죄의 심령인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수 있는 지성소가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뿌리받게 했다, 심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받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다 떠나가게 내 쫓아 지었느냐라는 거죠. 그 가나안 칠족들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괴롭히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이기게도 하시고 블레셋군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결국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블레셋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웃의 모압과 암몬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많은 것들이 울쑥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때는 이런 게 안 올라와요. 내가 안 올라와요.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내가 자꾸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올라와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거를 잠깐 잊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잊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것은 다윗이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가 선택받았다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됐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풀길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은혜 베풀길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 베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된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맛보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수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값없이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자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을 이제 그들이 들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라는 의미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다 맡겨지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나에게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나에게 법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될 수 없는 것, 이게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법입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야곱을 위하여 라는 말로 해야 더 정확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왜 구원을 베풀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왜 여기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느냐 라는 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왜 야곱이 약속을 받은 자여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다시금 또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가 얻게 되어질 것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기업을 얻을 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왜 표현하셨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는 야곱인데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어지고 열두 아들이 다 야곱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두 방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단 하나의 씨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단 하나의 씨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을 가니 아 이삭의 이 내 씨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약속을 가진 자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를 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속한 권석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산자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가진 자로 산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밖에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죽은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가진 자는 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죄인이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죄사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져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 이와 같은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면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그 작은 것이라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으면 의 안에 거하고 믿으면 의의 일을 행하고 믿으면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잖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인 거예요. 믿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매일매일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을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리고 그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하는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의 이름인데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어디서 우리가 갖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 매일매일 생명으로 이기는 것. 이게 그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손에 손바닥에 묶고 다니고 이마에 묶고 다니고 문에다가 그거를 붙이라고 했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행위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속에 두고 있거나 그들의 모든 행함 속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아무리 견고한 것도 무너지지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의미는 단 하나요. 주님이 함께 계셨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이름으로 주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다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 되라는 것.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믿고 따르시면 돼요. 근데 믿고 따르는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르시면 돼요. 그 말씀의 규례와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누리는 자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그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적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있지 않고 타락하느냐. 처음엔 영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느냐.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분들이 왜 나중에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지느냐.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내 생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내 입술이 말을 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가 되어지고 분명히 주님은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웃과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 나, 요 내 생각, 요 내 입술의 말이 꼭 그걸 깨트리거든.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생각과 생각이 달라요. 또 나이가 다르면 또 나이가 다른 대로 그 세대차가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데 같은 나이를 갖고 같은 세대에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자도 다른데 하물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주입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해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들의 문화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선교를 할 때도 그들의 문화 속에 내려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들의 문화 속에 내려가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복음으로 되어져요. 나는 내 문화, 내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나에게 이끌어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할례 받은 자에겐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겐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그들의 기준에서 내려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원한다면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자 해도 내 노력이나 내 말이나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내게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부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 왜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나타나고 주님의 영이 그냥 역사를 하게 됐어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만 되어진다면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아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 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키예요.
계속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고 진노하시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와 어떤 육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오직 낮은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하시는 것도 원수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로 모셨느냐 아니냐 그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했느냐 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원수들의 그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7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이 공의로 행해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다만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애굽에 두신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이 관영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로 말미암은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난 악, 이 악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지니 그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는 종일 뭐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다윗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야지 못합니다. 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으니 세상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주님은 이 악은 결단코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 결단코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두지 않아요. 내가 악을 따른다면 내가 심판을 받게 돼요. 왜? 내가 거기에 먹힌 자가 되어지니까.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자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은 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만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여?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이름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니까 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믿음인 것.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구원의 주로 그래서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는 자로 믿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산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계속 들려오신 말씀. 내게 들려오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귀에 들려왔고 이것을 내가 오늘 믿게끔 해주셨고 이 은혜를 내가 오늘 입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요. 참으로 내가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나의 원수들을 불러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은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내 안에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대에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말씀을 듣게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열심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도 어김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주님 안에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의 푯대가 되어지고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떠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어지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돌리며 그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구원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일 결단코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서 나는 죽은 자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만 주님만의 찬양하는 자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 이름만이 영광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